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독일 작가의 소설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를 소개합니다. 어느 날 한밤중 심리치료사 야콥 야코비는 이혼한 전처의 현 남편에게 제대로 한방 얻어맞고 기절하고 맙니다. 응급실로 실려가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때 어리광대 차림의 4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. 자기가 실은 신이라는 거지요. 그러면서 야콥에게 상담을 청합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떻게 신이 저런 가여운 인간의 모습일 수 있으며 그리고 신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전직 심리치료사에게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청하니 말입니다. 야콥은 강한 호기심과 매력에 이끌려 이 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입하지요. 그런데 어느 사이 자신의 현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. 심리치료사라고는 하지만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없어 폐업 상태인데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사무실은 전처 소유, 가족들에게는 따돌림을 받고 무일푼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신세.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요? 그러자 신은 야콥에게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보여줍니다. 마치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날 밤 유령을 만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듯 말이지요. 신을 발견한 야콥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신을 정신병자라고 비웃습니다. 무엇보다도 신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일 리 없다는 것이지요. 오직 완전한 신만을 찾으면서 부조리한 일을 반복하는 인간들, 신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은 세상을 함부로 휘저어놓고는 신이 나타나서 좀 진정시키려고 도와주려 하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신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는데요. 이렇게 기상천외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, 영화로 만나면 또 얼마나 재미있을까요? 오늘의 책 한스라트의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입니다.